홍남기 부총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특실 2번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175명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확인하기로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오늘의 신규 확진자 수가 7,175명. 역대 최대치입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70대 아버지를 병원에 못 보내고 여인 아들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30대 아들은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을 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코로나 환자도 아니고 위중증도 아닌데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할 수 있었을까?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입원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병원장이 결정했다라는 폭로아닌 폭로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30세 서울대병원 1인 특실에 입원을 했죠. 처음에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입원하기도 병실이 부족하다며 상식적으로 거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이 결정됩니다. 특실 2박 3일간 특혜병원 입원 의혹. 입원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과의 통화. 그런데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입원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수 병원장이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입원을 명확히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병원장의 입원 지시가 차트에서 삭제됐다라는 폭로까지 하고 있어요. 이후 응급의학과 A 교수가 지시한 걸로 차트의 내용이 바뀐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장의 내가 지시한 적 없다는 해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련의 의혹이죠. 응급의학과 A 교수는 당시 응급의료진의 상황을 설명하며 병원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당장 불러와서 입원시켜라 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이건 명백히 서울대 병원장이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입원을 지시했는데 기록과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폭로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 서울대 병원장의 해명과 지시 해명이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요, 병원에 못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죽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부총리 아들과 서울대 병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시해놓고서도 지시 안 했다라고 국민 앞에 속인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의혹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앞으로 서울대병원 가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꼭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실 남아있냐고. 아니, 내가 사회 지도층은 아니지만 나도 특실 돈 내고 쓰겠다. 남아있으면 줘라. 라고 물어봐야 되는 지경이 아닌가 싶고요. 저 서울대병원장의 행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있어서 우리 아기가 아파서 정말 위중증 코로나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어떤 상실감을 안겨주는 너무나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정말 위중증도 아닌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과연 윗선의 개입 없이도 입원할 수 있었겠느냐. 병원장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병원장보다는 지금 제보해 주신 의료진의 얘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제보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트에서는 삭제가 되더라도 요즘은 그런 과정들 자체가 전산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병원 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루빨리 내부 전산 같은 부분들을 꼭 잘 보존을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병원장이 지시를 해놓고 내가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시한 걸로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 응급의학과 교수조차 의료진에게 병원장 지시야라고 얘기했었다라는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을 병원장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서울대 병원장도 당연히 의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본인의 지시를 다른 의사의 지시인 것처럼 바꿔치기, 차트를 사실 위작하라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윤리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기자, 서울대 병원이에요. 다른 병원이 아니라 민간 병원, 뭐 국립대학 병원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대 병원이잖아요. 서울대 병원장이잖아. 이러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서울대 병원이 중요하냐면 서울대 병원은 1년에 정부 예산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1년에 지난 올해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을 좀 받은 걸로 알려져 이렇게 보이던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에게 그 전화를 물론 그냥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했을 수 있지만 그 전화를 그냥 아 간단한 민원이었나 보다 그리고 흘려들을 병원장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국립대 병원장이고 예산을 지원받는 병원장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직권남용 소재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그냥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전화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병원장이 지시를 하고도 서로를 조작했다 그러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건 뭐 그냥 간단히 뭐 부총리의 일탈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자식 입원할 정도면 답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김부겸 총리의 해명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